진짜 다이어트를 그냥 생으로 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46kg에서 47kg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쭉 지켜오고 있는 저의 모든 팁과 루틴을 낱낱이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몽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약 두 달 반 정도 조금 빡세게 다이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가 끝났어도 저는 비슷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 유지어터의 삶을 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아직도 식단 하시나요? 등등등의 유지어터로서의 관리법, 유지법 이런 거를 물어봐 주셔서 제가 오늘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쫙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어떻게 46kg에서 47kg대를 힘 안 들이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으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저의 모든 팁과 루틴을 낱낱이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팁은요,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쭉 지켜오고 있는 저만의 아침 루틴 같은 건데요. 일단 3-4일에 한 번씩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한번 갔다가 꼭 몸무게를 재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이 몸무게 안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해주는 건데요. 그 몸무게를 확인을 하면서 47 완전 후반에 아슬아슬한 범위까지 올라갔다 하면 이제 다음날 조금 절식을 해준다거나 운동을 조금 더 빡세게 해준다거나 그렇게 찔끔찔끔 유지를 해주는 건데요. 당연히 예전에 다이어트 빡시게 할 때보다 술 마시는 횟수도 조금 더 늘었고, 과식을 하는 날도 있고요, 야식을 먹는 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술 먹고 야식 먹고 한 날은 당연히 다음날 찌니까. 근데 그건 절대 내 진짜 몸무게가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매일매일 숫자로 트래킹을 하는 거는 저한테 조금 지치는 일이었고, 대신 그 끈을 절대 놓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재고 있어요. 아침에 하는 루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매일매일 해주고 있고, 이렇게 밥 먹고 화장실 한번 갔다가 몸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냉수 안 되고요, 정수 안 되고 무조건 좀 따뜻한 미지근한 물에다가 유산균과 효소를 먹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이어트 기간에 조금 먹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조금 들어가도 제대로 잘 빼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전에 조금 과식을 하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어도 아침에 이렇게 효소를 먹어주니까 배가 막 더부룩하다거나 붓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정말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물 자체를 거의 안 마시기도 했지만 마셨다 하면은 무조건 냉수만 마셨거든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잔씩 마셔주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효과가 좋아서, 이거는 꼭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저처럼 물 안 드셨던 분들, 냉수 러버들, 이 습관 한번 들여보시면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도 몸이 확실히 좀 건강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거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저의 식단인데요. 저는 평일에는 웬만하면 식단을 지키려고 하고요, 주말에는 확 풀어두는 편이에요. 제가 반주도 너무 좋아하고 맥주도 좋아해서 사실 제가 5kg가 확 쪘던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맥주살, 그 술살이 엄청 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평일에는 진짜 술을 안 마시려고 자제를 하고요. 대신 평일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때는 아주 맛있게 즐겁게 또 술을 마십니다. 저는 그래서 약속도 최대한 퐁당퐁당 연속되게 잡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의 약속이 저한테는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고삐 다 풀고 야채 하나도 안 먹고 술 막 미친 듯이 마시면서 안주도 막 칼로리 폭탄, 탄수화물 폭탄 이렇게는 안 먹으려고 하고요. 그래도 최대한 내 건강을 위한 안주를 좀 만들어서 먹는 편이긴 합니다. 전 아무래도 집에서 평일에는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혼자 그냥 샐러드나 뭐 닭가슴살 그리고 간단한 그런 다이어트 식단들을 챙겨 먹고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이제 오빠랑 같이 밥을 먹을 때 너무너무 헤비한 거는 평일에 조금 피하려고요. 그래서 오빠가 요즘 저 계속 노잼이라고 놀리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냥 다른 데서 웃겨주면 되지. 이것까지 재밌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게 조금 합리화긴 한데요. 평일에 조금 참았다가 이제 주말이 되면은 5일 동안 참은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해 하면서 또 주말에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술 먹으면 뭐 행복이 두 배고, 5일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했기 때문에 이틀 정도 먹는 거 절대 찌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 술 많이 마신 다음날 꼭 해장을 막 국밥이나 탄수화물로 보통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살이 좀 갑자기 확 쪄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과하게 먹은 날은 뭐라도 먹겠지만 그냥
적당하게 마신 날 있죠. 근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술 냄새가 좀 느껴지면은 아침을 굶는 거예요. 굶고 저는 좀 독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때 차라리 유산소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마론이 데리고 산책을 나가서 최대한 공복 유산소를 해주고 아침을 먹지 않고 그 다음 끼니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럼 공복 시간이 충분히 유지가 되면서 전에 좀 많이 섭취했던 칼로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버닝되는 시간도 가지면서 다음날 울록불록 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팁이라면 팁인 게 저는 술 마신 다음날은 최대한 아침을 먹지 않고 물을 대신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방법 한번 지켜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크게 몸무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세 번째 팁은요. 그래서 대체 평일에 뭘 먹는데?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먹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하루에 두 끼를 먹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두 끼냐면요. 아침, 점심, 저녁이 있다면 0.5끼, 0.5끼, 한 끼 이렇게 해서 합쳐서 두 끼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워낙에도 간헐적 단식은 하지 않았고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도 안 챙겨 먹은 적은 없거든요. 보통 가볍게라도 챙겨 먹기 때문에 그 습관을 유지 중인데 아침에는 진짜 가볍게 뭐 사과 반쪽 아니면 계란 두 알 아니면 그릭 요거트에 사과나 뭐 블루베리 이런 식으로 아주아주 아주 가볍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부른 한 끼가 아니라 나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다 하는 정도의 소량 0.5끼 정도를 아침에 먹고요. 다음에 이제 점심은 단백질 쉐이크 먹거나 닭가슴살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거나 그리고 샐러드는 웬만하면 항상 곁들여 먹는 편이고요. 샐러드가 아니라면 어떠한 종류의 야채든 아니면 다이어트 도시락 이렇게 좀 간단한데 근데 아시잖아요? 막 다이어트 쉐이크에 토마토 하나 계란 하나, 뭐 오이 하나 이런 거 먹으면 배가 찬 기분이 그닥 들지 않아요. 배가 덜 찬 이 느낌을 조금은 즐기면서 점심에도 0.5끼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어요. 아침이나 점심에 일반식 한 끼를 제대로 먹고 저녁을 조금 먹는 게 그 다이어트의 정석이라면 정석인데 저는 오빠랑 밥 먹을 시간이 저녁이 좀 유일하고 보통 친구들도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고 끝나고 저녁에 만나기 때문에 저녁을 막 식단을 챙겨 먹을 그럴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대신 오빠랑 저녁을 먹을 때도 가정식이죠. 저는 워낙에 한식을 좋아해서 집에서 그냥 엄마가 주신 반찬이나 가볍게 뭐 찌개 하나 끓여가지고 국 하나 끓여서 먹는 걸 좋아하고 뭐 피자, 치킨, 햄버거 이런 거는 거의 먹지 않아요. 그래서 평일에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요 패턴을 유지를 하면서 지키고 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팁을 조금씩 드리자면 아까 제가 야채를 무조건 챙겨 먹는다 했잖아요. 근데 야채를 챙겨 먹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나요, 여러분? 무조건 끼니를 먹을 때 야채를 가장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야채를 식사하기 한 1, 20분 전에 미리 먹어두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넣어주고 지방을 넣어주는 게 살이 훨씬 덜 찌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은 여러분이 드시는 그런 일반식에 절대 탄수화물이 50% 이상을 차지하지 않게 구성을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냉면을 먹는데 막 냉면 한 그릇 다 먹고 고기는 요만큼 먹어. 그럼 안 되고요. 냉면을 오히려 그냥 밥만 먹고 같이 뭐 숯불 갈비를 이만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식단에 탄수화물의 비중이 너무 높게 잡지 않는 거 이것도 아주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식단을 얘기했으니까 다음은 운동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던 그 두 달 반은 PT를 주 3회 정도 받고 개인 운동도 한 2, 3회 갈 정도로 거의 일주일에 5일에서 6일은 무조건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대신 요즘에는 주 2회 PT를 받고 있고 대신 저는 마로니를 키우기 때문에 거의 매일 마로니 산책을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는 이렇게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꼭 지키는 게 하나가 있고 이건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인데요. 아침 먹거나 점심 먹은 다음에는 절대 앉아있지 않고 무조건 움직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자마자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론이 데리고 산책을 나간다든지 하다못해 택배 박스를 깐다든지 이런 식으로 밥 먹고 바로 누워있다거나 앉아있는 행동을 거의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방금 먹은 거를 최대한 태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1, 2주에 한 번씩 뷰티데이 갖기인데요. 말만 거창하고 사실 저는 워낙에도 홈케어에 관심이 많아서 뭐 집에서 괄사하고 반신욕하고 뭐 가끔은 1, 2주에 한 번씩 승모나 림프 같은 거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저한테는 살을 빼려고 했던 그런 스텝들이 아니라 제가 정말 즐겨서 저는 이게 저한테는 힐링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해왔던 것들인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나한테 이 유지어터의 삶을 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구나 싶더라고요. 왜 반신욕하는 게 다이어트 방법에 있을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면 그 노폐물이 딱 빠지고 땀 빠지면서 확실히 몸에 붓기 빼는 데나 혈액순환에 도움을 정말 많이 주거든요. 이거는 앞으로도 그냥 평생 가져갈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바디 괄사로 로션이나 오일 막 듬뿍 바른 다음에 림프순환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종아리 알 빼는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해서 한 1, 2주에 한 번씩은 한 40분에서 1시간 뭐 팩도 올려두고 헤어팩도 해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붓기를 싹 빼주는 그런 뷰티 데이를 갖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기서 아, 나는 집에서 혼자 하는 거 너무 귀찮고 피곤하고 시간이 없다 그런 분들은 좀 돈을 플렉스해서 마사지 정말 잘하는 에스테틱 샵 있죠. 매주 갈 필요는 없고요. 한 저도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가는데 그걸 가는 것만으로 해도 힐링도 되면서 동시에 림프 순환이 되니까 확실히 몸에 붓기가 또 싹 빠지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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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포인트라서 첫 번째 팁 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빼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스텝을 하면 확실히 그 몸의 전체적인 라인이라고 할까요? 그 붓기가 싹 빠지면서 조금 더 몸의 선이 예쁘게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2주에 한 번씩 운동 진짜 하기 싫은 날 있죠. 오늘 너무 운동을 난 절대 못 가겠다. 그런 날은 차라리 이 뷰티 데이라는 여러분들만의 데이를 정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힐링 모먼트를 좀 즐기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의 47kg 유지 방법, 유지 팁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게 제가 워낙에 진짜 다이어트를 그냥 생으로 했거든요. 뭐 다이어트 뭐 약을 먹는다거나 뭐 시술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일체 하지 않고 정말 그냥 식단, 운동, 마사지 생으로 요것들만 하면서 뺐던지라 엄청나게 독특한 방법이라거나 극단적인 방법을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은 뭐 하루 아침에 몇 킬로가 빠진다 이런 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냥 계속 생활 속에 녹여가면서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두면 너무너무 좋을 만한 팁들이라서 오늘 이 영상만큼은 정말 건강한데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정문향의 유지법 이런 게 총망라된 영상을 꼭 촬영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찐 여름이 왔는데 다이어터 분들, 유지어터 분들 모두 다 화이팅이고요.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건강하고 내가 스스로 통제가 되는 범위 내에서 이 습관들을 지키면서 생활을 하면 아마 좀 더 건강하고 슬림한 몸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